알았어, 보내봐. 근데 기대는 하지 마. 이번에도 스릴러? 아니야, 이번에 심리 드라마. 17살 소년이 아버지 같은 남자를 좋아하는 얘기. 아, 그래서 고딩 인터뷰한다고? 자, 이제 슬슬 시작해볼까? 혹시 스킨십 해봤어? 다음은 벗어. 벗으라니까! 라고 얘기했지. 네가 그랬잖아. 아이, 귀여워. 잘못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감독님, 왜 그러세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액션. 여기다 대고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이 카메라가 죄를 사해야 줄 거야. 그만해! 진실을 얘기하면 여기서 무사히 걸어나!